다음 편지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단미호님 거예요. 이번에 단미호님한테 7통이 왔네요. 왜? 왜 이렇게 많아? 왜 이렇게 많아? 왜? 6통인데? 안 되는데. 미호님 죄송한데 입 냄새가 너무 심해요. 헐. 네가 안 좋아서 그래요. 네가 안 좋아서.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요. 위험이다 위험. 자 다음 담미호님 이번 연애는 작년보다 건강 챙깁시다. 오 훈훈한데? 오 고맙습니다. 내 거는 훈훈하네. 담미호 당신은 평소에 성실이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 살짝 모르거나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어하는 게 보인다. 야, 하지만 이 누구야? 그 외에는 정말 열심히 나무위키 누구야? 자기 분야에 한해선 정말 엄청난 성실함을 보여준다. 뭐야 내가 쓴 거 같이 썼어 뭔가 사장님이 쓰듯이. 여맨아 너가 썼지? 아니야 나 아니야. 여맨님이네.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. 이메쿠르 여신 담미호님? 어? 유쾌하고 열정적인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. 앞으로도 웬 요르르다? 요르르인가? 요르르네. 저 아닌데요? 이 웃음 표시가 너무 수상한데? 요르르 아니? 아, 저 진짜 아니에요. 저 저거 안 써요. 근데 우리 멤버 중에 저 웃음 표시 쓴 사람이 없는데? 이거 익명을 밝혀. 저 댕댕인데요. 담미호님 저는 저렇게 쓴 적이 없는데. 피곤하시겠어요. 누구냐? 아 이게 요르르다. 제 머릿속에 돌아다니니까요. 헐 저랑 사귀어 주세요. 이거 이런 거 쓸 건지. 댕댕아 저리 가 이 아줌마야. 댕댕아 왜 그 네가 감히 나를? 저리 가 이 아줌마야 뭔 소리야. 흡이 안 맞아 댕댕아 미안. 헐 헐 연고백 1차인 담미호에게 이 모든 것이 담미호가 우리 유튜브에 온 그 연애의 뭔 소리야? 이거 도대체 누가 쓴 거냐? 유해한 곳과 당신이 머무는 동안 뜨거운 날의 로즈메리 냄새부터 오후의 요란한 메리 소리까지 모든 것이 새겨졌다. 뭐 어떻게 쓴 거야 이렇게? 여름마다 접해서 익숙해진 냄새와 소리들이 갑자기 나에게 달려드는 것 같군. 여름 그것은 담미호의 계절. 오, 오. 야 이거 누군지? 아 이거 누군지 알겠네. 요르르다 이거. 아 왜 저래? 이렇게, 이렇게 쓸 수 있는 우리처럼 사람이... 저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. 없는 것 같은데. 저 진짜 아니에요. 내 학력으로는 안 돼. 나도 이번에 김미아한테 쓴 편지가 다소통이 내 고백 편지는 누가 쓴 거지? 자 내 건 칭찬밖에 없어. 김미아한테 온 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리털 푹 뽑아서 뜨개질 한 다음에 여름 지나고 겨울이 오면 그걸로 스웨터 짜서 따뜻하게 보내고 싶다. 김미아 이거 누군지 알아? 진흙대다. 진흙대야. 나 아닌데. 나 진짜 아닌데. 어떻게 지냈죠? 털에 집착하는 아니, 거야 저거. 나 아니라고. 나 아니라고. 근데 나한테 주는 거야. 진흙대가 털을 좋아해. 나 아니야. 털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나 아니라고. 김리아님 유튜브 업로드 언제 하세요? 이걸 누군지 알 것 같다. 구독자들이 기다리던데. 이거 나한테도 있을 것 같아서 무섭다. 머리를 깨졌어. 땀을 많이 흘리시는데? 죽었어. 너무 샌들이었다. 자, 김리아님 당신 녹화할 때마다 성실함을 보여줘서 좋았다고 생각한다. 이거 누구야 도대체? 이거 누구야 이 말투 누구야? 녹화 준비 슈퍼 능력자 분위기 메이커 김리아님 한결같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너무 이거 잉여맨님이네. 앞으로도 열심히 함께 일해보아요. 이런 모습부터 나는 아니야. 난 아니야 진짜. 누가도 잉여맨이다. 지니태한테 무려 6통? 아니 왜? 이거 인기쟁이. 왜? 아 무서워. 일찍 안아줬음에 누나랑 산책 갈까? 누가 썼지? 이거 요리가 저 아니에요? 담미호가 썼는데? 저 아니에요. 저도 아니에요. 저 아니에요. 무서워. 지니태님 이거 읽을게요. 예. 지니태 당신은 옛날에도 탈도 많고 멋도 많고 털도 많았는데 요즘에 뭘 하든지 열심히 하는 게 눈에 보인다. 가끔가다 멘탈이 열심히 털리고 있는 거 구경하면 재미있긴 해. 그래도 형들이 다 너 사랑하면서 이거 잉여맨님이다. 아니야 형이라고 아니,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. 이거는 여자 멤버들이 쓴 거야. 안 들키려고. 아 맞잖아 이거. 나 아니야 요르르네. 저 아닌데요? 아니 다 요르르야? 누구야? 다 요르르야. 야, 안 썼어. 안 썼어. 할 말이 없다 이건가? 뭘? 뭘? 할 말이 없나? 뭐해? 지휘대님? 야동진 그만 보세요!
누구나 누구 같아요? 조이태님? 이거요? 요루루요. 다 요루루야. 이건 요루루예요. 내가 알아요. 댕댕이 같은데. 준이태에게 넌 뭐냐? 얘 그 말 안 해줬어. 아니 다들 할 말이 없나 봐. 평소에 늑대랑 얘기를 많이 해서. 이게 맥크루의 능력자 준이태님 늘 존경합니다.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함께 일해보아요. 이건 뭐지? 봐도 여매님 말투인데. 아 나 아니야. 내가 왜 너무 티나잖아. 오케이. 그 다음에 요루루 거 안 갖고 왔네. 요루루 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. 요루루한테 과연 어떤 말을 썼을까요? 읽을게요. 네. 요루루는 저 댕댕인데요. 저 사실 요루루. 난 몇 명을 좋아하니? 야 이 바람둥이야. 바람둥이. 원래 이리저리 찔러 보는 거야. 자 다음 거 요루루에게 서른 캠프파이어처럼 너도 타버리렴. 말이 좀 심한 걸. 자 요루루 당신은 직구기임이나 스킨꿈이 일탈이라고 생각한다. 남들보다 훨씬 좋은 퀄리티에 이마를 탁 치게 된다. 하지만 가끔 다른 사람이 지적하면 핀토가 나가는 게 보인다. 그 외에는 요즘 정말 잘해주고 있는 친구들이다. 친구이다. 여우님이네. 나 아니야, 나 아니야, 나 진짜 아니야. 잡았다. 본인이 장원영을 닮았다고 항상 녹화 안 할 때 얘기하는데 깜짝깜짝 놀란다. 내가 언제? 여러분 사실 무금입니다. 인형의 구독자 여러분. 전 그런 건 없어요. 해. 댓글에 많은 수많은 악플들이 달리겠는 걸. 야, 단속반 떴다. 단속반.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. 댕댕이한테 편지가. 원래 마지막이 제일 기대되는 거 알죠? 한번 읽어볼게. 자, 댕댕이님 정모때 봤는데 정말 설레어서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. 뭘 먹어야 그렇게 잘생긴 거죠? 정모때 말해준 길 지나가다가 내가 저런 걸 말해줬어? 뻔한 썰 잘 들었습니다. 팬미팅 때 기대가 됩니다. 누가 댕댕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. 나 단속반 쥐늑대가 가만두지 않겠어. 이거 잉여맨 아니면 요루루가 쓴 거야. 아 저 아니에요. 호언장담할 수 있어. 100% 지금 수많은 댕댕이를 죽이려고 한 거지. 마피아 게임 시작이야. 내가 볼 땐 이거 요루루 아닌가? 아 저 아니에요. 어? 이건 진짜 요루루다. 어 진짜 거의 95%다 이거. 쎄한데? 진짜 아닌데? 익명인데 느껴졌어. 댕댕이님 늘 열심히 녹화하는 이만은 이건 진짜 잉여맨님이다. 참 보기가 맞아, 좋습니다. 맞아. 앞으로 진짜 동료로서 오래오래 일해요. 뭐 하는데? 너가 썼어? 아니 마피아 찾는 중. 댕댕이에게 이렇게 별빛이 환한 날엔 널 생각하는 내 마음의 통로를 모든 유리창이 열리고 공기가 흐르기 시작해 여름 속에 난 다시 숨을 고르며 천천히 호흡을 되찾아갈 거야. 두근두근 거리는구만. 너 김리하지? 아? 네가 마피아지? 아니야! 자 너무 귀엽다. 밧줄로 꽁꽁 걸고 싶네. 야 이거 나 누군지 알아. 무서운데? 이거 담미호가 썼어. 나 아니야! 오 담미호네. 나 아니야. 댕댕이님 저 요루루인데요. 저 댕댕이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서로 고백? 야 서로 고백. 서로 고백.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. 야 이거네. 이거 내가 서로... 보기에는 진흑대가 범인이야. 제 타입 아니거든요. 어 예? 자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 너무 좋았다. 너 너무 잘생긴 사람 별로라서. 나 눈물 날라 그래. 감동적이야. 이렇게 감동적인 편지는 얼마나 받아보는지. 근데 자, 이간질도 있던 것 같은데? 자 이렇게 이제 밤이 늦었으니까 이제 텐트 속에 들어가서 잠이나 들어볼까? 좋아요. 좋아요. 오늘 캠핑장 못 가서 미안해. 하지만 오늘 재밌었지? 네 아빠. 아침에 환하게 말하고 심하게 말해서 미안해요. 아니야 아빠가 잘못했지 뭐. 아이, 아빠가 잘못했어요. 아 그치만 오늘은 좀 최고였어요.
오늘 그래도 뜻깊은 시간이었어요. 우리 가족들이 항상 아프지 않고 이렇게 매일 화목했으면 그랬으면 좋겠네. 아, 진지한 이야기 하는데 누가 방금 꼈어? 김이야 너지? 저 진짜 아니에요. 아이 요루루 너냐? 아유 미안. 아이 냄새 오우 너 스컹크라도 잡아먹었냐? 이 냄새가 무슨 농약이야? 아, 나 안 되겠다. 아! 뚱뚱가? 아, 늑대야 오늘 너무 재밌지 않았니? 이제 잘 자. 이런 캠핑장에 왔으면 무서운 이야기가 필수지. 뭐? 야, 하지 마. 나 무서운 이야기 들으면 잠 못 자. 그런 나약한 표정을 하니까 더욱더 하고 싶은걸. 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이야기였어. 부모님이 출장 때문에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밤늦게 냉장고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. 그래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? 서서 울고 있는 무가 있었어. 무가 서서 운 이야기. 어때? 나의 무서운 이야기는 잠 못 자겠지? 두루루루루랑 피! 두루루루루랑 피! 뭐야? 벌써 자! 뿅! 구독! 뿅! 좋아요! 안녕!